추석 당일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증세로 공포감에 휩싸여 부모에게 전화를 건 20대 여성과 그 일행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전날 오전 3시경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약 동반 투약 제안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했다. 투약 직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살려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때마침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걱정하던 A씨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일행을 찾은 경찰은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A씨와 B씨 모두 간이시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B씨가 마약을 구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마약 유통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소영 통화.com 기자 사이킴 사이레 통화.